서서 다림질을 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여러분 큰 장점이고요. 다리판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여름철이 되게 되면 많이 다려야 되는 셔츠. 어떤 셔츠가 있을까요? 와이셔츠. 와이셔츠가 있죠. 네. 근데 와이셔츠 하나만 잘 다릴 수 있어도 고생이 정말 덜합니다. 자, 다질만 있으면요. 그냥 네. 던져주시고요. 다질에다 인표만 주시면 되는데 오. 어깨만 이렇게 걸어주신 다음에 아래쪽에서 쭉쭉 잡아만 당겨주시면요. 네. 그냥 다질이 옷을 입습니다. 입혔어요. 그럼요. 자, 그리고 나서 다리미가 있잖아요. 네. 쭉쭉 그냥 밀어만 주시면 되는데 자, 예전에는요. 어깨라인 다림질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맞아요. 다리판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오른쪽 왼쪽 가운데를 따로따로 별도로 하셨어야 되잖아요. 네. 이제는 한 번에 쭉 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야. 아래쪽으로 그냥 밀어만 주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럼 등판 다 끝난 거잖아요. 네. 너무 쉽죠. 앞쪽은 어떻게 해요? 자, 앞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벗겨서 다시 입힐까요? 네? 아니요. 여기서 다질만의 기술력이 나오는데 들어주시고요. 잡아주신 다음에 우와. 돌려만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리판이 돌아갔어요. 그럼요. 360도 회전이 되기 때문에 네. 돌려만 주시면 앞판 전체가 눈에 쫙 들어오죠. 아~ 자, 밀어만 주시면 다림질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네. 거기에다가 자, 다리판 사이즈가 49cm, 90cm로 크다 보니까 네. 팔 다릴 때도요. 그냥 척하니 올려주시면 팔 전체가 이야. 다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쭉 문질러주시면 그냥 끝나는 끝났어요. 거예요. 끝났어요. 자, 그리고요. 소매단 여러분들 다림질하기 굉장히 어려우셨죠? 네. 자, 벌려주시고요. 저희가 보조다림판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자, 이걸 갖다 끼워만 주시고요. 자, 다림질 해주시고 돌려서 다림질 해주시면 우와. 다림질 끝! 이렇게 편해졌습니다. 예. 그럼 셔츠 한 장 다리는데 한 1분 들려나? 쉽고 편한 다림질을 여기서 해보실 수 있는 네. 건데 더 중요한 거 그렇죠. 아니 날이 막 30도 넘어가다 네. 보니까 우리 남편들이요 티셔츠도 많이 입거든요. 그럼요. 셔츠 와이셔츠 말고 또 티셔츠가 티셔츠. 있죠. 예. 자, 티셔츠는요 자, 다리기가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네. 통으로 생겼기 때문에 앞판을 다리거나 뒷판을 다릴 때 그 다 밀려 그렇죠. 예. 자, 앞판을 다리는데 뒤를 돌려보니까 뒷주름이 이렇게 가 있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요, 자, 다질은요, 옷을 입혀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쭉 해서 그냥 옷만 입혀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자, 앞판과 뒷판 사이에,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판과 뒷판 사이에, 자, 요렇게 다리판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입혀주시고 나서요. 자, 이렇게 다림질을 그냥 쭉쭉쭉쭉 해주시면 되는데, 해주신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서 돌려주시면 되는데, 그렇죠. 돌린 다음에도 역시 다림질 쭉 해주시면, 네.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는요, 자, 들어서 돌려서 돌리고. 예, 옷 사이에 다림판 자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앞주름, 뒷주름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요. 입혀만 주시고, 다림질 하시고, 돌려만 주시고, 다림질 해주시면, 네. 끝나는 거예요.